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래서 저는 크면서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의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영남 지방에 CMP가 커서 박정희 대통령 님께서 수혜지역을 신철하려고 내려가시는 길에 청도의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구루마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마을길을 더 넓게 협력해서 자발적으로 고치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착안을 하셔서 세 가지 정신, 근면, 자조, 협동의 새 마을 운동을 착안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새마을운동이지만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에서 성장 동력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혁신적인 진보 정책입니다. 맞아요. 예일대 존 케네디 교수도 빈곤국이던 한국이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새마을운동이라고 했고 중국 시진핑도 박근혜 대통령님께 새마을운동의 자료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UN 국제협력기구인 UNDP와 OECD에서도 한국의 경제원동력은 새마을운동이었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 정권 시절에 새마을운동으로 지구촌의 빈곤을 해결하자고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축소하고 폐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유도 있고요. 좀 더 원초적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좌빨들은 툭하면 인권이니 진보니 하는데 그들이 대체 내세우는 인권, 기본적인 인권과 진보를 위한 정책은 대체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진보와 인권을 위한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제 관련 강연회를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질의 시간에 강사에게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말아먹었다, 박살냈다 라고 했더니 강사가 좌파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재인이라고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랍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새끼라고 하고 싶었는데 참고 그냥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좌파인 그 경제학 박사도 나라가 먹고 사는 데는 30년 40년에 인구절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하시면 저 무기 있습니다. 저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 빨리 이쪽에 계실 분들 집회 장소로 들어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 연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4년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그것도 법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현지 교수님이십니다. 2019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보다 더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자 현 국제대 법학과 교수님 한상수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40주년 추도식에 갔다 왔는데 오늘은 또 여기서 투쟁할 때 또 투쟁의 분위기를 살려야 될 것 같아서 넥타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투쟁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바꿔 착용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팟캐스트에서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강연을 들어서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공수처법은 좌파 독재 정권이 한마디로 문재인이 지 신복들을 신기 위해서 공처장, 공처검사를 임명하는 신의조직, 신의조리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처는 완전히 문재인이 자기 국리에 맞는 변호사들로 수사기를 완전히 채우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중립성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간교하게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들의 좌파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본부입니다. 바로 그 수단이 공수처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헌법 7조 2항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기능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또 있습니다. 공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정말 표적으로 삼고 싶은 세력이 사실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입니다, 검찰. 윤석열이 정말 조지고 싶겠죠. 검찰을 조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법원도 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도 손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을 표적 수사할 수 있는 게 공처입니다. 그리고 법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법관들, 그런데 송경호 부장판사와 같이 정경심을 부족한 그런 법관, 다른 사건도 있지만 그런 법관들을 쳐낼 수 있는 공과 공처입니다. 그러면 국회와 법원이 바로 공처의 소나기의 물결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공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지거든
가족사기단 조국은 구성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족사기단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던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하고 맞장뜨겠다고, 국민하고 싸우겠다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들은 거짓 불법 사기 심판을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오늘 서거 40주기 추모의 날입니다. 돌아가신 지 40년 됐지만은 그 위대한 정치가 그 대한민국의 영혼, 대한민국 국민을 먹고 살게 만들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대통령. 그분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본보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정권 잡아서 2년 반 만에 나라 경제 다 말아먹고 안보 빗장 다 열어주고 저 중국 좌파 세력들 김정은 괴뢰 정권하고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고자 하는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침북 정권 종북 정권,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을 5.16 쿠데타다, 군사 정변이다, 59년간을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흠집내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그들은 폄하하고 결국은 교과서에다가 군사 정변이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오히려 교과서에 김일성을 더 많이 실어놓는 것이 이 좌파 정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뇌물 한 푼 먹지 않고 정말 깨끗한 대통령을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 민노총 떨거지들, 정규조 떨거지들, 통진당 아로 세력들, 청계에 가까운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이 죄 없는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해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억울하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32년, 33년형을 받는데도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태극기를 들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묻고 문재인이만 끌어내리면 된다 이런
강력히 얘기하는데 문재인을 무슨 수로 끌어내립니까? 국회 과반 의석이 다 좌파들이고 성범죄 감관 9명 중에 7명이 좌파들이고 대법관 13명 중에 8명이 좌파들인데 국민들을 그렇게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불의는 불의인 겁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문재인 끌어내리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 개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놈들이 탄핵 역적 놈들이에요. 김무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라. 김무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라.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좌파 말개기들한테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은 뭡니까? 이 민중민주주의 세력들이 내각제를 하든 좌파 연정을 하든 연동형 미래대표제를 하든 공수처를 하든 이것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2년 반, 3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권력 찬탈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리려면은 이 탄핵이 무효고 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것은 법치가 사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정의를 가져야지 문재인을 오늘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제재로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까? 이제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기 그전 1961년부터 1979년까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자존심을 심어주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주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우리도 새마을운동을 하고 허리띠를 조아매고 자식들 교육시키면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자신을 주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아닙니까? 감히 나라를 2년 반 만에 경제 폭망하게 하고 안보 다 열어주고 김정은이한테도 꼼짝 못하는 인간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폄하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위대한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또 구국강병 광복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자유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옥중투쟁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 세 분의 정신을 계승한 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떨쳐버리고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정당, 젊은이들에게 언젠가는 이 토착 빨갱이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하게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 그 정당이 바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정신을 받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국민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자신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더라도 나의 무덤에다가 너희들이 침을 뱉으라고 이 좌파들한테 경고를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 혁명공화국약 제1호에 있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우리 공화당은 반공을 제일의 기준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종북 빨갱이, 도착 빨갱이, 이 주사파 빨갱이를 대한민국 땅에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그날까지, 우리 체제를 지키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일성의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김일성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반드시 지킨다는 그 약속들을 국민에게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청의 앞에 계시지만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멋쟁이 아닙니까? 날름날름 요리 좋으면 조리 같다, 요리 좋으면 조리 같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결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같이 이 종북 친북 세력들한테 결코 굴종하지 않을 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 세력들 도착 빨갱이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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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를 이어받아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이 종북 좌파, 문재인 좌파, 도착 빨갱이 세력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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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찾는 길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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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일어나십시오. 지금 광화문에는 몇만 명의 우리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광화문으로 진격할까요? 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해서 저기 제 꼭대기 한번 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반드시 우리가 구출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 40년 되는 오늘 더욱더 힘드시지만은 우리를 믿으시고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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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 준비됐습니까? 네! 광화문 진격할 준비됐습니까? 네! 가장 큰 목소리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구하겠습니다.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조금 있다가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모델을 먹고 인사해서 절차가 완전히 그냥 막이 됐다고. 실장도 지하철 들어가서 사무실 찾아. 안국역에서 한참 걸어. 이걸 태종문화 회관 계단에서 만나기로. 집회 내보내요. 아, 여기서 만났던 거. 아까 어디로 막 비가 어디서 비 따라오면 되는데. 들어가는 데야? 이제 키웠지. 맞아, 그거는 창가에서 그냥 광이 아니야. 그냥 그냥 쳐다만 한번 차면 되더라고.